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렇게 92,800원에 마감하면서 전일보다도 약 1.3%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왔는데, 즉 뭐예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요 5일선입니다. 5일선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주가가 보통 올라갈 때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5일선을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5일선 타고 또 떨어져요. 5일선을 못 넘습니다. 넘을래다가 말고 넘을래다 떨어지고 계속. 자,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도 제가 5일선 못 넘으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가지고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여기 일봉 매수 타점이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 또 하나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서게 되면요, RSI가 지난번에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이번에도 또 RSI 과매도권에 가까이 오면은 여기서는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이겁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디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죠.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나왔지만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또 내려갈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2차전지는, 예,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주가를 자꾸 내리느냐, 지네가 싸게 살라고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자 오늘 뉴스에도 15만원에서 33만원까지 에코프로 BM 목표주가 제각각인 이유는, 테슬라 급등했는데 에코프로 BM 어디까지 추락하나, 계속 나쁜 얘기만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계속 공장 짓고, 예, 생산하고, 왜 공장을 점점 늘리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유럽에도 공장을 늘리고 미국에도 공장을 늘리고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늘리고 왜 공장을 늘리겠어요? 결국은 이 수요가 다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늘어나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뻔히 알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지네가 살라고,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나 2차전지는 짧게 볼 게 아니고 길게 보고 긴 안목으로 가져가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느냐, 요겁니다. 자, 홍준식에서 이번 하반기 주도 섹터반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뭡니까? AI 반도체입니다. 하반기에도 AI 반도체는 어차피 가요. 그런데 어떤 종목이 또 움직일 것이냐? 상반기 때 갔던 종목이 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또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HBM 관련주, 또 AI 반도체 중에 태양광, 연료전지, ESS, 복합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핵심 장비주 2선, 또 SK하이닉스에 직접 공급하는 핵심 대장주까지,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I 반도체 HBM 관련주로서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이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요렇게 정배열을 만듭니다. 자, 요렇게 정배열을 만들어서 딱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요 박스권 돌파 직전에 자리를 딱 만들고 있는 바로 요런 자리부터 한미반도체가 또 급등이 나왔죠. 자, 요렇게 한미반도체의 모습과 똑같은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봉이 나오고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너무너무 이쁘게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여기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반등, 또 여기서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자리 직전에 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AI 반도체, ESS, 연료전지 같은 복합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자 요렇게 뭐가 들어왔어요? 예, 노란띠가 나오면서 세력이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눌려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요 일봉 매수 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또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자 요런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엔캠이라고 불리는 전해액 핵심 소재주도요, 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서 세력이 입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20선이요 120선이 아주 이쁘게 딱 가고 있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큰 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너무 이쁘게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자, 120선을 이렇게 딱 찍고 반등 나오고 딱 찍고 반등 나오면서 이 박스권 돌파, 중심선 돌파 시에는 또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관련주요. 대왕고래 관련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올 12월달까지 대왕고래 관련주는 일단은 예 돈을 씁니다. 자, 석유가 진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 여기다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정부는 돈을 씁니다. 그렇죠? 11월달, 12월달에 예 여기다가 기둥받기로 다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왕고래 관련주야말로 뭡니까? 정부 정책주입니다. 결국은요, 예, 임기 만년까지 계속해서 여기다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계속해서 그때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끝까지 울거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석유 가스를 개발하는데 핵심 장비주들이 최고입니다. 자, 이 장비주야말로 또 한 번, 자,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준비하죠. 여기 돌파하면은 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 주도 섹터반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 회원 가입을 망설였다면 지금이 바로 또 한 번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유튜브만 본다고, 에코프로 유튜브만 본다고 돈 벌 수 있느냐, 계좌가 수익이 나냐, 그것은 아니죠. 실질적인 수익 종목을 담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이 또 한 번 7월달, 자, 7월달부터 주도주가 바뀝니다. 자, 섹터별 대장주로 여러분 시작해서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또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홍주식과 꼭 같이 하면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시 봅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또 조정을 슬금슬금 보이고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 일봉 매수 타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봉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요렇게 해서 전저점 부근하고 일봉 매수 타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RSI 과매도 구간하고 거의 일치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60일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물론 여기 안 찍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를 살짝 이탈했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언제든지 예, 기다리면은 반등이 나오고,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60선이요. 60선이 지난번 액면 분할할 때도 저항선이었죠. 요번에도 저항선이고요. 또 여기 저항선입니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60선을 맞으면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60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10만 7,500원이었는데 요번에 내려왔을 때는 10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자,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는 10만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6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은 60일선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딥니까? 여기요, 120선 자리요. 120선 자리가 또 한번 네, 뭐가 돼요? 올라가면은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맞고 내리더라도 이 60선 지지하면은 다시 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요, 115,000원. 어쨌든 115,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큰 시세가 나요. 왜냐? 항상요, 요렇게 액면 분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액면 분할했을 때의 요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그때까지는 에코프로는 계속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면서요, 예,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면서 요 액면 분할했을 때 고점 11만 5천원 돌파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은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